아니 어린이보험 단독으로 하나만 가입하면 되지 왜 찢어서 혼합설계 한 게 더 유리할까요? 보험왕님 알려주세요.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. 구독자님,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. 자, 어린이 보험 문의 주신 분들이 저 보험왕의 혼합설계 왜 한 회사로 가입을 하지 찢어서 왜 두 개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라는 이제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많은 연락을 오고 있습니다. 저 보험왕이 이렇게 얘기를 그전부터 누누이 계속 해드렸어요.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한 회사로 가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로 가입을 했어요. 그러면 한 회사에 암 진단금 그 다음에 유사암. 유사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2천만원, 3천만원 가입이 되기 때문에 또 뇌혈관, 심혈관 이런 진단비도 해안 회사의 맥시멈으로 3천만원 혹은 5천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. 물론 유사암이나 뇌질환, 신장질환, 수술비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한 회사로 적당히 원하신 분들은 한 회사로 가입을 하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. 하지만 한 회사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로 10만원 가입하는 것보다 A사 5만원, B사 5만원 이렇게 분리해서 나눠서 가입을 하시다 보면 A사로 통 크게 10만원으로 하나로 가입했을 때보다 A사, B사 찢어서 분리해서 5만원, 5만원 가입한 게 진단금이나 아니면 보험료, 보장 한도 면에서 여러 가지로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물론 한 회사로 하면 뭐 보험료 납입이나 아니면 보험금 청구할 때 더 수월하고 간편하고 심플할 수가 있겠죠. 하지만 한 회사로 유사함은 2천만원, 3천만원, 뇌질환도 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. 물론 심장질환이나 수술비도 똑같고요. 하지만 A사, B사 나누다 보면은 유사함이 겹쳐가지고 무려 2천만원, 2천만원, 뭐 꽃게도 아니고요. 그래서 4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. 또 뇌질환, 심장질환, 후유장애, 수술비를 중복 가입해서 나중에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아, 보험왕 그러면은 일단은 두 회사로 나눠서 가입하면 보험료가 기본 계약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중복으로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온 거 아니야?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. 맞습니다. 하지만 30세 전에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은요 기본 계약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그리 많이 안 들어가도 되고요. 또 직업이 위험급수가 아니라고 하면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기본 계약 보험료 차이가 별반 안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암, 그 암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유사암이잖아요. 갑기, 경제, 대장전망내암, 갑상선암, 기타 피부암, 경계성 용약, 제자리암, 그 다음에 대장전망내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30대, 40대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사암 진단 쪽으로 한 회사에 2천만원, 3천만원 가입을 하는 것보다 중복해서 가입해서 4천만원, 5천만원 진단금을 받는 게 어떨지. 그리고 한 회사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. 뭐 3대 진단금이나 암, 뇌질환이 예를 들어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범위가 넓다 그러면 이제 신장질환 쪽에 아무래도 부정맥, 그 특정 신장질환 아니면 수술비 쪽으로는 생명보험 약간은 쓰는 회사들도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각 회사의 장점만 모아서 그리고 보험료 저렴한 곳만 모아서 가입한 게 구독자, 계약자분한테 좀 더 유리한 혜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 보험왕이 그전서부터 단독설계 하나로 가입하는 것보다 찢어서 혼합설계가 가성비나 아니면 보장면에서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많이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요.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가입을 하시다 보면 가성비나 보장면에서 아 보험왕이 왜 저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줬구나 그렇게 해서 아시게 될 거라는 거죠. 자,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자,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.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,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